안녕하십니까, 인성서부서인데요. 거기 장소가 어떻게 되세요? 사랑병원이요? 알겠습니다. 그 김현석 외가가 5일 동안 있긴 했는데요. 이미 3년 전에 장춘자 씨도 돌아가시고 집도 다 허물어져가지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고요. 그 고용숙이 쪽은? 고용숙이랑 일했던 사람들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요. 그전이랑 별다른 게 없던데요. 가족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주변 사정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뭐 그냥 그래요. 고영숙 씨가 룸사롱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 그랬죠? 2년 정도요. 그전에는 잠깐 간호부 지원했었고요. 간호부죠? 예. 어디서? 그 행복복지원이라고 주례동에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? 거기서 반년 정도 일했답니다. 그래서 그 새끼가 그 복지원에 그렇게 전화를 했나? 야, 니들은 거기 와서 그 고영숙이 아는 사람 있는지 확인해봐. 예. 예. 회장님! 회장님이 지금 빨리 월대리로 출동하라시는데요. 월대리? 거긴 왜? 시체가 한 구 나왔답니다. 아, 이 새끼 바빠 죽겠는데 딴 반 애들 보내지. 야, 일반 애들 보고 가라 그래. 그게 사망한 사람이 경찰이라고 인력들 총 동원하라는 과장님 지시입니다. 아시는 분이에요? 동부서 배상문 과장이라고 예전에 보사부 표창까지 받고 아주 잘 나가던 양반이었지.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, 너? 응? 왜 그래? 이 상처 부위가 김복래 씨 상처와 비슷해요. 그 진압봉으로 맞은 것 같은데. 이거 봐라. 똑같네 아주. 이것도 그 새끼 짓일까? 확인해 봐야겠어요. 야, 어떻게 된 거야? 네, 그 저분들이 낚시 중이었는데 바늘에 걸려서 딸려왔답니다. 아마도 살해 후에 저수지에 유기한 것 같습니다. 그 동부서 애들은 아직 아무도 안 왔어? 아니요, 아까 신원 확인차 왔었는데. 아, 저기 있네요. 실종 신고를 냈다고? 예, 사모님께서 과장님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왔다고 신고를 했었습니다. 저희도 신고를 받고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찾을 줄은 몰랐네요. 그 언제쯤 사라진 거야? 10일 오후니까 8일쯤 됐습니다. 그날 저녁에 뭐라더라, 이쁜인가 뭔가 만난다고 나가서는 연락이 끊겼답니다. 이쁜이가 누군데?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. 처음엔 유흥가 아가씨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런 별명을 가진 여자는 없더라고요. 이쁜이.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거? 그때 서해에서 난동 부리던 사람, 그 뭐 정신병원에 있다던 누구 그 이티 그놈? 그 사람 분명히 이쁜이라 그랬어요. 가자 가자. 어, 이쁜이다. 나 영수야, 영수. 이티 그 새끼가 그놈을 알고 있었던 거야. 아 맞아 맞아 맞아. 영숙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행복복지원에 있었는데. 맞아요. 영수도 거기 있었고 고영숙 씨도 복지원에서 일했었고 거기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에요? 야, 니들 둘은 먼저 복지원으로 가. 우리는 병원에 들렸다가 바로 따라붙을 테니까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이티. 어? 안녕히 새끼들아. 아이 새끼. 오영수 씨 누군지 알아보겠어요? 어? 이쁜이다. 이티, 그 이 새끼 알아? 어떻게 아는 사이야? 나랑 같이 있었어. 어디? 행복복지원? 나한테 우유도 주고 얼마나 착한데. 이 사람은요? 나쁜 년.
우리 밥도 안 주고 이상한 약만 먹이고 그 약 먹으면 졸려서 싫은데 못됐냐. 우리 이쁜이한테도 못된 짓만 하고. 뭐 먹어야지. 귀찮게 하지 말고. 일어나. 우리 예쁜이 오늘은 어디서부터 해줄까?